네, 안녕하세요. 리빌입니다. 자, 이제 이걸 어떻게 가지고 올라가느냐인데. 우와, 꼈다. 끼면 안 된다, 근데 이거. 꼈는데 끼면 안 돼. 끼면은 오히려 영영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. 이게 벽면에 붙는다는 성질을 이용. 오, 뭐야, 올렸어. 오, 야, 씨, 진짜 깜짝 놀랐잖아. 이거 갑자기 사라지면 이제 그때 엔딩입니다. 이 행성에서 뭐캘수 있는 모든 석유관을 다캔것 같은데, 그걸 한꺼번에 잃어버리면은 진짜 그때 그 절망감이란. 오, 꼈어. 끼면 안 돼. 잠시만요. 야, 나 움직일 수가 없어. 일단 여기다 붙여놓고 입구를 좀 넓혀봐. 오케이, 넓혔다. 올라가는 김에 이거 철좀 캐가자.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이거 굉장히 거슬렸어. 아, 저쪽에 리튬이 있는데, 그러고 보니까. 리튬도 가져가자. 이왕 이렇게 가는 김에. 리튬은, 이쪽 층 말고, 아래층 말고, 위쪽 층으로 한번더 내려가야 돼요. 어우, 야, 낄 뻔했다. 오, 야! 오, 야, 진짜 잃어버릴 뻔했네. 됐다. 여기가 리튬 발굴지거든요? 이왕이면 저쪽 벽에다가 붙여버리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. 오케이,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서 이제 리튬을 캔다. 오, 잠깐만, 널 움직일 생각은 없었는데. 오, 안 돼, 떨어지지 마, 안 돼, 리튬아. 오, 그렇게 멀리 안 떨어졌어.
또 잃어버리기 전에 이쯤에서 한번 더 저장해주고. 진짜 엄청나다. 매장량은 장난 아니야. 밑에 이거 기계 이거 좀 가져가 봐. 내려놓을 자리 만들어놨다. 오케이. 여긴 뭐더 이상 없지? 아, 여긴 철이네. 철 필요 없어. 내가 필요한 건 리튬이다. 엄청난 리튬이 매장되어 있다, 진짜로. 여기 아까 가던 올라가던 길에 적철석이랑 알루미늄 챙겨주려고 했던 내 계획은 수정해야 했고. 암모늄은 그냥 딴 데서도 구할 수 있는데 리튬은 아니니까. 더 이상 없나? 해보자. 여기 다 이제 암모늄 같아요. 여기는 라트라이트. 어? 방금 여기 뭐 있었는데?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내려가도 좋을 것 같아요. 오, 얘 일로 떨어지면 안 된다, 야. 내가 원하는 곳에 불빛 비추기가 더럽게 힘드네. 오케이, 됐어. 이 정도면 진짜 이번 탐험 최고다. 올라가자 이제. 오! 야, 오리온이야. 오, 야야야야, 진짜 그러지 마라 진짜. 개무섭네 진짜. 가지고 올라갑시다. 올라가는 건 슬라이딩처럼 쭉 가지고 가는 게 안 되니까
이렇게 한번 끌어서 가야 됩니다. 원래 슬라이딩도 안 됐으면 이렇게 내려가야 될 뻔했어요. 리튬의 아연이었나? 그러면 그 거대한 놈 만들 수 있었나? 이왕이면 큰 놈을 만드는 게더 비주얼적으로 좋지 않겠어요? 거의 다 왔다. 가져왔다. 이야, 이 거대한 엄청난 양의 자원들을 가지고 복귀했다. 자, 이제 리튬이랑 뭘 만들어야 되냐? 소형, 그럼 중형이 이쪽에 있겠지? 아연 맞네. 아연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있나? 꽤 있는데, 아연이? 아연, 이거를 대량 생산할 장소가 하나 필요한데. 여기서 만들자. 만들어서 이제 계속 이제 에너지를 잔뜩 보관해두는 그동안 철 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. 어떤 만든가? 여기다. 이게 슬슬 소모량이 더 많아가지고 슬슬 몸 속도가 느려질 텐데. 이거 멈춰버렸다. 멈출 때 멈추더라도 작업을 계속해. 전기도 만들고 있구나. 오케이. 자, 그 다음에 여기 쓸모없는 애들 좀 버리고. 오케이. 얘왜 기울어서 만들고 있냐? 에너지를 계속 충전을 해야 돼. 이제 계속 재고를 모으고 모으고 모아야 앞으로 이제 전기가 생산이 될수 있을 때는 잔뜩 생산해 놓고, 전기가 부족할 때 이제 잔뜩 모아놓던 걸 쓰는 거지. 개미와 배짱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레진이 지금 무지막지하게 부족한데 레진 좀 만들자고. 여기도 레진 있구만.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